전하,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방벽 외에는 내 소원이랄 게 있었나? 이제 쓰러져가는 늑대들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야? 더 이상 지킬 게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마음이 편한 일이네요. 전하께도 이 텅 빈 하얀 세계를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 다크 카카오 전사들이 사라지다니. 그것도 내가 보는 앞에서 전부 다. 하얀 바람이 불어와 내 가슴에 구멍을 뻥 뚫어버린 것 같다. 뻥 뚫린 구멍으로 수많은 미련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는구나. 아니다, 나까지 하얀 가루가 되어버릴 수는 없다. 나 혼자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두고 보아라, 미스틱 플라워 쿠키. 네가 어디에 있든, 하늘 위에 있든, 구름 위에 있든, 또는 산 위에 있든, 바다에 있든, 반드시 없애주마. 나의 결의가 비스트의 싹을 뿌리 뽑고 말 것이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나의 전사들과 반드시 제외하고 말 것이다. 이곳은 지나온 곳들과는 분위기가 다르군. 수려한 능선의 바위선들, 끝없이 이어진 계단, 산자락에 걸린 뭉게 구름. 마치 한 폭의 수채화와도 같구나. 아참, 이곳 역시 비스트 이스트 대륙임을 잊어서는 안 돼. 내 백성과 왕국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네 발로 저 바위산을 기고, 다리가 부러져도 저 계단을 걷고, 눈앞을 희미하게 가리는 저 구름을 헤쳐서라도 미스틱 플라워 쿠키를 찾아내 없애버리고 말겠다. 온몸이 부서져도 반드시. 끝없는 계단을 올랐다니 평지가 나오는구나. 여긴. 에이, 거기다 돌을 놓으면 어떡해? 아이고, 제대로 계산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새 수에 말려버렸나? 완전 제발로 적의 영지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지. 간신히 만들어 놓은 집을 다 빼앗기게 생겼구만. 내가 바둑돌만 잡은 세월이 천년인데 설마 자네에게 지겠나? 그럴만두. 어라, 손님이 오셨네. 저렇게 앳되고 어린 쿠키가 어떻게 여기에 있지? 부모 손이라도 놓쳤나? 잘 됐다. 손님도 왔으니 이번 판은 몰리는 걸세. 이보시오, 길 좀 물읍시다. 여기서 비스트, 아니 미스틱 플라워 쿠키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오? 그자는 왜 찾으시오? 복수를 위하며 내 왕국과 백성들을 밀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리고 있거든. 에구머니나, 복수? 이런 우량 경정토에서 듣도 보도 못한 험한 말이로구나. 그럴만두. 자자, 자네처럼 주름도 갈라짐도 없는 어린 쿠키가 어쩌다 여길 떠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긴장을 풀고 주변을 좀 둘러보게. 하늘에선 음악이 들리고 바람엔 과일 향기가 실려오며 주야로 세 번씩 천상의 꽃이 떨어진다네. 이런 낙원을 보고 어찌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네도 따라 웃어보게. 웃는 걸 모르나? 그렇소.
설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웃어본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소. 그럴 만도 한가? 내겐 여유를 즐길 시간이 없소. 길을 알려주지 않겠다면. 아니, 잠깐. 백면사에서 이어지는 이것도 비스트의 영역일터. 그렇다면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한패인가? 그 고얀 놈의 혜택처럼! 검의 공격이 통하지 않아. 아이고 웃겨라. 속세에서 가져온 가느다란 쇠붙이로 우릴 베겠다고? 심지어 가엾게도 쇠붙이가 떨리기까지 하네. 덜덜덜. 아직 어린 애가 아니오. 이 정도는 이해해 줍시다. 자자, 진정들 하고. 여긴 신선들의 영토라 검의 공격 같은 건 통하지 않는다네. 이곳의 법도대로 바둑으로 승부를 내면 어떻소? 바둑에서 이기면 순순히 자네가 찾는 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네. 이런 급한 때 바둑이라니. 싫으면 말고. 알겠소. 내 상대가 되실 분이 누구시오? 바로 나라네. 이번엔 기필코 지지 않으리. 그럼 시작하세. 번민 가득한 어린 쿠키와 꼬부랑 만두 신선의 한판 대국을 말일세. 딱 보아하니 자네 바둑은 초보겠군. 내가 봐주겠네. 자네가 흑도를 쥐게. 원래 실력자가 백도를 쥐는 법이지. 그럼 먼저 성공하시게. 여기에 놓겠소. 오호! 중앙부터 선점하겠다는 작전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 좌상 뒤에. 막상막하인데? 이 대국 과연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구나. 자네, 방금 나한테 집 하나를 빼앗겼다네. 에? 어느새? 바둑판 위를 놀이터 삼아 뛰노는 내게는 다 보인다네. 자네는 너무 방어적이고 고립된 바둑을 하고 있어. 눈앞에 집을 지키는데 급급해 차마 빼앗질 못하는군. 좀 열린 마음으로 멀리 내다보는 수가 필요하다네. 그런 조언은 필요 없어. 오호라! 처음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는구만. 하지만 말이지, 내가 여기다 놓으면... 호호! 방금 집 하나를 또 뺏겼다네. 어떻게 이럴 수가? 저 갓난쟁이 쿠키가 새우만두 신선의 묘수에 정신을 못 차리는구먼. 수가 뻔히 보이니 어쩔 수 없지. 여기에도 집착하고 저기에도 집착하고, 그러니까 보는 눈이 어두울 수밖에. 저런 식으로 바둑을 두면 절대 못 이겨. 길이 사일기거든. 오! 드디어 저 새파란 쿠키가 집 하나를 빼앗았어! 내가 짜놓은 판에 걸려들었을 뿐! 마지막으로 여기다 놓으면... 자, 초일기요! 어쩌시겠소, 앳된 쿠키! 대국이 끝이 났소! 승자는 새우만두 신선이오. 휴, 간신히 이름값 했구만. 또 졌으면 500년 동안 놀림거리가 될 뻔했어. 내가 졌다.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시간만 버리게 되다니. 회색이 짙은 상황에서 끝까지 물러서려 하지 않았던 점은 조금 놀라웠다네. 그것이 자네가 살아온 방식이군. 그렇지? 찰기 가득한 쿠키여, 자네보다 더 오래 산 내가 하나 첨언하자면,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고 덕과 지혜를 갖추어 탁한 마음을 털어내세. 그리하여 사사로운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고 득도하게 된다면 자네는 진정 왕국과 백성을 구할 위대한 군주로 남을 수 있을 걸세. 또 그럴 만두 하려고? 그럼 우리는 만두국은 전에 가세. 김이 폴폴 나는 뜨끈한 만두국 온천에서 몸이나 지져야겠다. 대국 즐거웠다네 친구. 나이 300년쯤 더 먹으면 다시 오게나. 자네가 찾는 건 아마도 험난한 길 끝에 있을 것이네. 그곳은 세속적인 현실과 단절되어 있으며 고생을 달게 받아야만 다다를 수 있는 정토일세. 우리와 바둑놀이를 해준 값으로 알려주는 것이니 더 이상 알려줄 수 없음에 원망하지 말게. 또 다 같이 사라지는 것인가? 이보시오, 당신들이 정말로 돌을 깨우친 신선들이라면 미천한 내게 가르침을 주시오. 대체 그 득도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이상의 백성들을 잃지 않을지. 이보시오, 제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다. 대체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오른 것인가 감도 오지 않아. 게다가 이 머리를 어지럽히는 달콤한 과일 향, 오직 시원한 눈의 향기만 불어왔던 다크 카카오 왕국이 그립구나. 또 누구냐? 이 고요하고 적막한 정원에 손님이 하나 오셨군요. 배가 고프고 지쳐 보여요. 뭔가 드신 지 오래되셨죠? 누구냐? 너는 또 나를 홀리려고 나타난 신선이냐 귀신이냐? 달콤하고 허황된 말을 흘릴 거라면 당장 베어버릴 테다! 싸움을 원하나? 싸우다니요? 저는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탐스러운 복숭아 만주가 열리는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쿠키랍니다. 이곳에선 3000년에 한 번 복숭아 만주가 열리지요. 명산을 여행하는 분들께 바로 그 만주를 나누어드리고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 끝도 없이 나던 과일향, 바로 여기에서 났던 것이었나? 얼마나 고된 여정을 겪은 겁니까? 몸에는 흠집이 가득, 머리는 헝클어지셨네요. 여기 특별히 잘 익은 복숭아 만주 하나를 드리지요. 따스한 햇살에 익어 빛깔은 뽀얗고 과육은 물이 많아 싱그럽답니다. 싫다! 여기서 주는 것은 단 하나도 먹지 않겠다! 그걸 먹었다간 사라진 내 죽은 사들처럼. 설마 지금까지 전혀 드시지 않으신 건가요? 걱정 마세요. 복숭아 만주에는 생명력이 가득하여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먹고 신선이 되기도 했다지요. 그보다도 손님, 이대로는 더 못 움직이실 거예요. 당신의 기력은 다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복숭아 만주 한 입 드세요. 복숭아 만주 한 입만 드셔보세요. 정신력이 흐려진다. 지금까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했어.
쓰러질 것 같아.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멍하다. 이제 뭐가 진짠지 가짠지도 구분되지 않는다. 넌 여기 무엇을 하러 온 것일까? 죽어가기 위해 온 것일까? 일단 내가 살아야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사는 게 먼저다. 복숭아 만주를 내놓아라. 아, 역시 맛있게 드셔주시는군요. 어때요? 향기가 풍부하고 맛도 달지요? 이런 천상의 만주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답니다. 와, 이제 보니 이곳은 정말 절경이로다. 태양빛이 바위산에 들이와 매끄러운 굴곡을 만들고 누비섬 같은 구름이 유유히 유영하며 반주기를 부드럽게 스치는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고요한 극락 세계가 있었다니. 어라? 이러다 시조도 한 편 지으시겠는걸요? 나도 모르게 풍경에 대한 감상을 늘어놓고 말았다. 이놈! 복숭아 만주에 뭔가 섞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나약한 감상 따위 늘어놓을 리 없다! 아닙니다. 오히려 만주가 당신의 눈을 맑게 만들어준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당신이 득도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랍니다. 득도? 자네들이 말하는 그 득도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미스틱 플라워 쿠키, 그 자를 찾아서 결단을 내는 수밖에 없다. 내 백성을 앗아가고 내 왕국의 병을 퍼뜨린 극악무도한 그 자를 처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야 말 것이다. 당신의 그 지독한 번뇌는 미스틱 플라워 쿠키를 향한 곳이었군요. 저 바위산 꼭대기, 한 그루의 복숭아 나무가 있는 꼭대기가 보이십니까? 그곳까지 올라가야 당신의 한이 풀릴 것이랍니다. 꼭대기라. 가는 길이 아직 한참이나 남았군. 그런데 당신은 미스틱 플라워 쿠키 편이 아닌가? 내게 순순히 길을 알려주다니. 저는 늙음하게 소소한 일거리로 이 복숭아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저를 그렇게 부르더군요. 신선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지닌 불로불사의 존재라고. 신선을 다스린다고? 안녕히 가세요. 제가 기른 만주를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마도 달콤한 만주의 맛이 그리워질 때가 종종 찾아올 거예요. 정말로 계단이 너무나 많군. 올라도 올라도 끝이 없어. 대체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지? 게다가 검에 떨림은 비스트 이스트 대륙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제발 진정해라. 나의 검이야. 드디어 평지로군. 간신히 한숨 돌릴 수 있겠어. 강풍이! 안 돼! 아래는 낭떠러지다! 소나무를 잡고라도 버텨야 돼!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절벽 수준으로 가파르군. 손으로 바위를 붙잡고 매달려서 올라가야 해. 자, 한 칸씩 서두르지 말고. 삐끗했다! 으악! 추락한다! 여긴 결국 내가
절벽에서 떨어졌구나.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흑당마 쿠키가 나를 챙겨주던 적이 있었지. 그래, 그런 때가 이제 아무도 없으니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왔던 길을 처음부터 다시 오르는 수밖에 없다. 바위를 맨손으로 오르느라 손바닥이 부서지고 가루가 떨어진다. 너무나 거대다. 배가 고프다. 힘겹다. 고달프다. 그러나 내 눈앞에서 하얀 밀가루가 되어 바스라졌던 백성들만큼 괴롭진 않을 것이다. 비록 느리더라도, 발을 헛디디더라도, 한쪽 팔이 부서져도 계속 오르고 또 오르는 거다. 그럼 언젠가 꼭대기에 도착할 것이다. 드디어 꼭대기인가? 내가 지금까지 올랐던 바위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구나. 얼마나 까마득히 높은 곳이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이 난다. 이건 바위에 세로로 얇은 틈이 나 있고 안에서 초를 태우는 냄새가, 안에 누군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자가 이 안에 있다. 작은 바위 틈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었다니. 이건 서로 강한 힘과 힘이 맞부딪혀 공명하는 소리. 내 소울잼과 비스트의 소울잼 두 개가 부딪히고 있다. 검이 더욱 세게 떨린다. 억제 할 수 없어. 뭔가 검 안에서 뛰쳐나오려고 한다. 진정해라, 제발. 미스틱 플라워 쿠키를 쓰러뜨릴 때까지만. 기어이 내가 면벽 수행하는 곳까지 찾아오니요. 그대는 들으라. 이 굽이굽이 높고도 광막한 공간을 제 발 아래 두다니 단연 손꼽을 수 있는 결의로다. 그 굳건한 결의와 나의 허물을 합쳐 원래의 모습인 의지로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충만한 의지를 가지고 온 세상을 하얀 무로 물들이리라. 당장 구입 다물어라, 미스틱 플라워 쿠키! 내가 왜 손바닥 발바닥이 부서져가며 절벽에서 굴러가며 바위를 기어가며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무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왜 제대로 검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거지? 이 떨림만 없었다면 내가 미스틱 플라워 쿠키를 물리치고 왕국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가짜 불멸자이자 소울잼의 가짜 주인이여. 덧없는 시간과 세월을 깨우친 자들이 아직도 너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연하다! 그렇다면 진실을 보라. 전하, 저희는 이 상태가 너무 편합니다. 정말로요. 아무 걱정도 아무런 짐도 없어요. 사실 매일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을 뛰어다니는 건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전하. 다크카카오 전사로 태어난 부담감이 얼마나 제 몸을 짓누르고 있었는지를.
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어째서 다들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너희들에겐 나와 같이 지켜야 하는 게 있지 않느냐? 바로 다크 카카오 왕국 말이다. 너에게 왕국이란 어떤 의미인가? 왕국이란 언젠가는 쓰러지는 것. 세계 모든 역사를 들춰보아도 영원히 지속되는 왕국은 없느니라. 모두 불타버리고 침략당하며 난세에 빠진다. 한 세월로 봤을 때 왕국이 존재하는 건 찰나에 불과할 뿐. 어째서 그 찰나에 목숨을 거는 거지? 찰나라니! 다크 카카오 왕국은 이름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이다! 이 검으로 나라를 세웠고 훌륭한 전사를 키웠고 대륙을 감초 괴물로부터 지켜왔다! 그 처절한 책임감을 알기나 하느냐! 내 모든 것이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다! 그렇다면 보아라. 내가 없는 왕국의 모습을. 과연 이것이 태평성대입니다. 그렇지요. 하얀 밀가루 역병이 불어와 왕국을 쓸어버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모두 건강해지고 부대 훈련도 제자리를 찾았으니 말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강한 정신력 덕분이다. 아닙니다. 모든 게 새로운 전하의 공입니다. 전하의 지시대로 초콜릿 방벽을 보강했더니 이젠 감초바다의 괴물들도 더 이상 위협거리가 안 되고 있지요. 자이언트 아이싱 산맥에서는 크림늑대 기동대가 여전히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나 백성들이 행복해하는 건 처음 봅니다. 비어있던 왕좌에 전하가 앉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네 말대로 다크 카카오 왕국이 이렇게 평화로웠던 적은 없었지. 새삼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타지에서 생을 마감한 선왕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갑자기 어딜 가십니까? 생각난 김에 향을 피우러 가려 한다. 그분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초콜릿한 위령비 앞으로. 무엇이냐?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본 게 무엇이냐? 내 아들이 다크 카카오 왕국을 통치하고 있어. 그리고 난 타지인 이곳에서 죽어 없어졌다는 것이냐? 찰나의 존재인 왕국. 그 중에서도 찰나인 네 위치를 똑똑히 보았느냐? 쿠키들은 현재의 권세에 굴복하노라. 그것이 쿠키라는 것들이다. 네 백성들은 네가 없는 틈을 타 새로 왕좌의 자리에 오른 다크초코 쿠키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으로 보이는구나. 네가 수십 년을 쌓아올린 성벽, 왕국을 고립시켜서라도 외부의 적으로부터 대륙 전체를 지키려 했던 수많은 시도들. 쿠키들이 그걸 언제까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없어도 왕국이 아무렇지 않아. 아니, 오히려 더 평온해 보인다. 바위산을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왕국을 지키느라 얼마나 기를 쓰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사무치기 그리워했는지.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누가 알아주려나? 허무하다. 이것이 허무라는 것이로구나.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러나 애석하게도 너보다는 너의 소울잼이
먼저 허물을 깨우친 듯하니라. 뭐라고? 내가 짐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그저 사실만을 이르도되 너의 소울잼은 이전부터 이미 하얀색으로 변해 있었느니라. 이것이 한순간에 변한 것은 아닐 것이며 서서히 변색되었음을 뜻하노라. 그렇다는 건 너 역시 허무에 잠식당하고 있었다는 뜻이니라. 반쪽의 소울잼이여 손 안으로 들어오너라. 내 진짜 주인의 손으로. 안 돼! 어딜 가느냐! 모든 것이 잘못됐다. 돌아와라, 소울잼이여! 마음이 터질 것 같다. 어찌하여 그리 매정하게 가버리는 것인가? 항상 내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느냐? 왜 지금은 아무 말도 없는 것이냐? 내가 너의 주인이다! 두 마리 용과 싸워든 너는 나의 소유다! 그쪽으로 가지 마! 제발! 내 검이 이보다 강하게 떨린 적은 없었어. 네 이놈, 소울 잼에 이어 검까지 빼앗아가려는 것이냐? 이 천하 무대의 흉악한 비스트 같으니! 네 검이 겪고 있는 시련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니라. 사실은 알고 있었지? 비스트이스트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두렵고 무서웠지? 네 검이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검에서! 검 안에서! 뭔가 뛰쳐나온다! 설마 그들이! 서로 바라본 적이 얼마만이지? 글쎄, 설산 위에서 우당탕 싸운 이후로 처음인데? 생각해보니 우리 그때 싸움을 결론내지 못했지? 그래, 저 쓰디쓴 코키가 우리를 자기 검 안에 봉인시키는 바람에. 그럼 이제 깨어났으니 이번엔 반드시 결판을 내자! 네가 처음 다크 카카오 왕국을 세웠던 시절 설산 꼭대기에서 서로 물어뜯으며 싸웠던 두 마리의 용. 너는 저들의 싸움을 진정시키고 검 안에 봉인한 후 용이 지배했던 그 자리에 다크 카카오 왕국을 세웠지. 저 용들이 다시 깨어났다는 것은 네 검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리라. 소울잼도 검도 국왕의 자리도 잃어버리니여. 어떠한가? 너도 이제 하얀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는가? 다크 카카오 쿠키의 소울잼이 완전히 내 손에 들어왔느니라. 나의 허무와 합쳐져 드디어 완벽한 의지가 완성되었다. 그 어떤 찬가와 사랑과 영광보다 더욱 존귀하노니 드디어 나의 진정한 능력을 펼칠 때가 도래하였느니라. 무슨 짓을 할 생각이냐? 무슨 의도로 네 의지를 완성시킨 것이냐? 온 세상을 허물어 물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너의 졸개들을 하얀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건 그냥 맛보기였다. 맛보기였다고? 내가 할 일은
고치가 되는 수행 끝에 깨달은 허물을 전 세계에 설파하는 것. 이 땅에 살고 있는 쿠키들에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 모두가 허무 끝에 득도하여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 쿠키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을 거다. 나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느니라. 쿠키가 무가 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쿠키가 무맛, 무향이 된다는 뜻이니라. 뭐? 쿠키들이여, 들으라. 태초의 기적이오 선지자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쿠키들은 모든 맛과 향을 잃어버리리라. 각자의 성격, 성장 배경, 개성, 말투, 친구와 적들, 영웅과 괴물들, 성자와 범죄자들, 수천 개의 이념과 사상.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내가 꿈꾸던 허무다. 응? 무슨 일이십니까, 집정관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별일 아닐 겁니다. 과중된 업무 때문일 겁니다.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떠실런지요? 응? 뭔가 갑자기 제가 무슨 맛이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크림인 건 확실한데 무슨 크림이었는지가 좀 복잡한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고 보니 저도 제 이름도 만만치 않게 복잡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에스프레소맛 쿠키, 거기 남는 나사 하나 있어? 와플 로봇이 또 고장났어. 아무래도 부품을 완전히 싹 갈아야 하나 봐. 야, 에스프레소맛 쿠키, 듣고 있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해? 제가 누구였죠? 뭐? 그게 무슨 씹다 뱉은 젤리 같은 소리야? 쌉싸름한 게 제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어? 잠깐만. 어라라? 난 뭐였지? 딸기맛 쿠키였던가? 갑자기 내 천재성이, 과학적 재능이 모두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냥 딸기맛 쿠키가 되긴 싫어! 광장을 빗자루질하는 건 언제나 즐거워! 야! 큰일 났어! 뭐가? 내가 버려진 마을 쿠키 1인지 2인지 잘 모르겠어! 생각해보니 나도 내가 3이었나 4였나? 내가 4지! 네가 3이고! 뭐야 이거! 이상해! 그럼 우리가 어떤 버려진 마을의 쿠키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 거야? 살려줘! 내가 무슨 쿠키였는지 잊어버렸어! 난 대체 누구지? 누구였지? 어서 말해봐! 나도 몰라. 그렇게 물어봐봤자 전부 똑같이 생겨서는 하얗게 변해버리고 있잖아. 누군가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줘. 이렇게 가루가 되어버리기 싫어. 제발 아무나라도 좋아. 내가 누구였는지 알려줘. 내가 구워진 이유를 알려줘. 모든 것이 새하얘졌어. 우리들의 꿈과 개성이 모두 사라졌어. 맛도 색깔도 이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지옥! 바로 이게 지옥이야! 그만둬! 제발 그만둬라!
쿠키 세계의 악몽을 제발 멈춰! 네 검에서 뛰쳐나온 용들의 싸움조차 말리지 못하는 네가 무얼 할 수 있겠는가? 너도 저 쿠키들과 같다. 그냥 쿠키. 네 졸개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얀 가루로 돌아가 바람에 휘날리며 그렇게 세상을 떠돌거라. 네 평생을 짓누르던 짐을 내가 덜어준 것 아니겠느냐? 이제 너를 속박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저 자유롭게, 유유히, 가볍게 살아가거라. 그것이 진정한 득도이며 해탈이니라. 나도 이렇게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건가? 이렇게 무력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더니 천추의 한이다. 왕국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이보다 더 큰 원한이 있겠는가? 몸은 하얘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불타오르는 것 같다. 너무 뜨거워.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이대로 사라진다면 나는 주스를 거둬라! 이런 걸로 날 전옥시킬 수라! 뭐지? 주스의 힘이 충돌하고 있어. 혹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소울잼 때문에? 눈을 떠봐! 다크 카카오 쿠키! 다크 카카오 쿠키가 힘이 빠진 지금이 기회입니다. 소울잼을 빼앗아야 해요. 거미, 제멋대로 아버지를 향해... 안 돼. 더 이상은 검에 끌려다니지 않겠어. 석류맛 쿠키, 그만둬라! 이미 우리는 소울잼을 둘러싼 전쟁을 겪어보았다. 감초바다에 파도가 잦아들지 않는 이런 때에 소울잼을 어떻게 다른 쿠키의 손에 맡길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다크 카카오 전사들이 맨몸으로 감초바다를 막을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는 계속 새로운 쿠키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어. 지금 쿠키 대륙에 들이온 어둠은 왕국 하나의 헌신으로만 끝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어쩌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지도 몰라, 다크 카카오 쿠키. 힘... 그래. 내게 힘을 쟁취하라고 가르친 건 바로 나였지. 너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 설산의 고목과 바위와 늑대와 모든 전사들이 한마음으로 축복을 노래했던 때를 기억한다. 어린 네 손을 잡고 성벽에 서서 넓게 펼쳐진 왕국을 내려다보며 그 누구보다 용맹하고 올바른 전사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기억한다. 그때 맹세했던 것처럼 좀 더 사랑으로 보살피며 아껴줘야 했다. 허나 돌이켜보니 검을 쥐는 법만 가르쳤을 뿐 왜 검을 쥐어야 하는지 말해준 적이 없구나. 미안하다. 이것을 이제야 깨달은 내 잘못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구나. 야! 내 검을 가슴에 대고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네가 말하는 그냥 쿠키가 되지 않겠다. 아까 보지 못하였느냐? 네가 없어도 다크 카카오 왕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물론 알고 있다.
내가 없어도 다크 카카오 왕국은 충분히 훌륭한 왕국이라는 걸! 나의 아들과 그리고 듬직한 부하들이 있는 한 다크 카카오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걸! 그러므로 다크 카카오 왕가를 세운 자이자 국왕이었던 내가 감히 의거하여 맹세한다! 만약 비스트 네가 쿠키들의 맛과 향을 없애 온 세상을 무로 만들겠다면 앞으로 이 세상을 영원히 살아나갈 소중한 후손들을 위해 너를 이 자리에서 반드시 처단하리라! 그것이 내가 비스트 이스트 대륙에 온 이유다! 두려움에 떠느라 검의 힘까지 빼앗겨버린 가엾으니여, 이미 내 몸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느냐? 삶에 대한 의지를 버리고 이미 해탈의 경지에 들어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구나. 아무? 해탈? 그런 건 왕국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과 검끝을 겨뤄본 적 없는 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돌아오라! 선선의 고결한 주인이자 하늘의 후손인 두 마리 용들이여! 나는 그대들의 대적을 마주한 지금 일생일대의 용기를 보여줄 것이며 세상을 진멸에 이르게 하는 비스트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리라 믿노니! 돌아 용들이여! 두려움 없이 검을 쥐고 일어난 내 모습을 보라! 나는 기꺼이 한 목숨 바칠 것이며 명예 없이는 검을 다시 검집에 넣지 않으리라! 두려움이 쓸려가고 남은 자리에 오직 나와 너희들이 서 있는 게 보인다! 그러나 용들이여! 너희들의 고전적인 낭만과 몸의 대소사시가 가득한 세계에 전해라! 다크 카카오 쿠키라는 담대한 자가 비스트를 세상에서 사라지게 했다고 전해라! 허리와 포미가 살아 숨쉬던 그 시대에 함께 힘을 모아 싸웠노라고 전해라! 어찌하겠는가, 용들이여! 나와 함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겠느냐! 방금 주인의 말 대단하지 않았어? 뭐? 주인? 언제부터 저자를 주인이라고 생각했었어? 끝나지 않을 우리 싸움을 종결시켜준 이후로 하긴 저자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한몸이 될 수 있었지. 몇 천년간 갈라져 있었는데 말이야. 그건 그렇고 아무래도 다크 카카오 쿠키가 뭔가 깨달은 것 같지? 그러게, 이제 검이 떨릴 일은 없을지도. 그런데 주인이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야? 싸우다 죽는 것만큼 멋있는 게 어딨어? 오히려 내 꿈이었다. 너랑은 도통 승부가 안 나니까 말이다. 좋아, 그럼 다시 돌아가자. 잠깐! 이번 싸움은 무슨 부지? 그렇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라고. 네 모습이 예전과는 바뀌었구나.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오히려 너의 두려움을 알았지. 뭐? 고치에서 수행을 하다가 멋대로 찢겨져 도중에 포기해야만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태초의 선지자로서 부여받았던 권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불안. 자기가 겪은 고통을 다른 이에게도 똑같이 겪게 해야겠다는 미성숙함. 이 위대한 비스트에게 어찌 그런 망발을? 네가 만든 모든 것이 뿌옇고 하얗고 희미하기만 한 세계에서 내 이름 일곱 글자는
똑똑히 기억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냥 쿠키가 아니라 다크 카카오 쿠키다! 아깝다. 아깝구나, 쿠키여. 조금만 더 있었으면 너도 해탈을 맛보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예전보다 더 강한 힘을 얻게 되었으니 그만큼 짊어지게 될 번뇌와 고통은 더욱 무거우리라. 상관없다. 원래 지고 있던 짐에 무게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뿐. 이제껏 그랬듯이 버티고 이겨내면 된다. 아직 부서지지 않은 두 다리로. 너보다 오래 산 내가 일컫기엔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나 넌 참 구식이로군. 이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다. 네가 부정한다 한들 비스트는 사방에서 깨어났도다. 그들과 상대할 때가 되면 진작 깨닫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되리라. 비스트야, 쿠키들을 우습게 보지 마라. 너희가 세력을 더 키운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다시 영혼을 파괴하는 괴이한 망상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면 손짓 한 번에 휘날릴 환상 같은 게 아닌 실존하는 날카롭고 단단한 칼날이 너희들을 겨누리라.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또 배경이 무너지고 있어. 떨어진다. 걱정 마. 떨어질 일은 없다. 우리가 양옆에서 잡아줄 테니까 말이야. 여긴 우리가 처음 배를 타고 도착했던 곳이군. 그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모두 사라지고 없어. 전하! 전하! 흑당마 쿠키! 전하!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전하의 얼굴을 다시 뵐 수 있다니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이곳에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은 없다. 모든 것이 현실이다, 흑당마 쿠키. 안개가 전부 사라지고 이렇게 멋진 전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전하가 미스틱 플라워 쿠키를 무찌르셨군요. 모든 것이 잘 끝났다.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여. 어찌나 이토록 의롭고 거룩하십니까? 전하! 전하! 저희 모두 무사합니다. 안개 속에서 잃어버렸던 전사들도 전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전하! 전하가 돌아오셨다! 만세! 만세!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십니까? 편찮긴 어디가 편찮으셔. 더 멋있어지셨구만. 다행이다. 너희들의 단단하게 구워진 두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어서. 전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림 눈 늑대 지금은 우는 거야. 분위기 맞춰. 그럼 왕국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감초바다가 잠잠할 때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좋다. 돌아가자. 더 이상 뿌옇지 않을 선명하고 그리운 우리들의 고향으로. 역병에 걸렸던 환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지? 네, 기침 소리도 작아졌고 이상한 환각을 보는 환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무엇 덕분인 거죠? 무엇이 병을 낫게 해준 건가요? 전하다!
출정을 나갔던 전하가 돌아오신다! 전하? 그 모습은... 어때? 엄청 멋있으시지? 양 어깨에 각각 흑룡과 백룡을 거느리고 빛나는 갑주를 입고 돌아오시다니 진정 저희들이 섬길 위대한 군주이십니다. 전하께서 비스트 이스트 대륙에 있었던 모든 일을 해결하셨군요.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구하셨습니다. 참 길고도 또 길었던 모험이었지. 모두들 내가 없는 사이에 왕국을 지켜주어 고맙다. 다크 카카오 왕국은 감초 바다에서 나오는 험한 것에 맞서 싸웠을 뿐 아니라 공허한 환상을 퍼뜨리는 비스트 쿠키의 술수에도 살아남았다. 우리 왕국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건 명백한 현실을 하루하루 우직하게 살아가며 심지 굳게 훈련해온 우리 백성들 덕분이다. 모두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내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겠노라. 전하, 저희도 절을 올리겠습니다. 모두의 큰절을 받아주시옵소서. 다크 카카오 쿠키 전하! 만세! 다크 카카오 쿠키 전하! 만세! 다크 카카오 쿠키 전하! 만세! 역병이 완전히 사그라드는 추세라 했나?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이쪽에서. 네, 한 달 전 첫 밀가루 안개가 불어온 지 만 하루가 안 되어 첫 번째 환자 발생. 안개가 넓어질수록 역병이 번져나가기 시작하여 인근의 우유마을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고된 총 환자 수는 256쿠키. 그중 기침을 동반한 몸이 하얘지는 증상을 겪은 환자 184쿠키. 피로감과 어지러움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겪은 환자는 72쿠키였습니다. 약재로는 산기슭에 난 고드름 억새와 초콜릿 죽순을 달여 사용했고 몇몇 환자들이 서서히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깐, 초콜릿 죽순? 그것은 찾아보기 힘든 식물이 아니냐? 금방 대나무로 자라버려 온전한 죽순 상태의 것은 명약인데도 찾기 힘든데. 저... 사실 헐렁한 옷을 뒤집어 쓴 쿠키 하나가 나타나 초콜릿 죽순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죽순은 모두 구해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치료약을 만들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군. 그럼 전하,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독이 있으실 텐데 편히 쉬십시오. 잠깐, 죽순을 가져다 준 쿠키의 얼굴을 보았는가? 혹은 정체에 대해 짐작 가는 바라도 있는가? 그게... 실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 제 온전한 착각일 수도 있지만 다크초코 쿠키 왕자님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전하. 뭐? 아닙니다. 역시 아니시겠죠. 오래전에 왕국을 등진 그분이 다시 돌아오셨겠습니까? 저희가 한 달 내내 환자들을 돌보느라 헛것을 본 게 분명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전하도 지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태니 꼭 편히 쉬십시오. 고맙다. 물러가라. 다크 초코 쿠키? 다크 초코 쿠키가 왔었다고? 미스틱 플라워 쿠키가 보여준 그 환상에서처럼.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단 말인가. 그것도 왕국이 어려울 때 나타나 큰 도움을 주고 떠났단 말인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볍다. 마음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다. 이것이 미스틱 플라워 쿠키가 말하던 해탈이라면, 그래, 이것이 내 나름대로의 해탈인 것이로구나.